지금 너덜너덜한 거 보이세요? 연어인가? 어, 너무 시원해, 어떡해. 어머,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배우 이지연입니다. 제가 아티스트 컴퍼니 유튜브는 처음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진짜 정말 찐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 제가 뭐 현장에 나갔을 때나 아니면 집에서 어딜 가나 항상 쓰는 저의 소품들이나 좀 아이템들? What's in my mansion이라는 주제로 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소개를 하나씩 해드릴게요. 이건 제 가방이에요. 저는 좀 백팩을 많이 메는데 백팩이 집에 많아요. 근데 나는 이 가방만 메게 되네. 현장 갈 때도 이 가방을 메고 어딜 가나 사실 이 가방을 진짜 많이 메는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대본 좀 가지고 와봤는데 저는 보통 근데 패드로 많이 봐요. 모니터 보고 대본 이렇게 줄 치면서 이런 대본 작업들? 일단 패드는 꼭 항상 챙겨서 집을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장미 멘션의 대본입니다. 지금 너덜너덜한 거 보이세요? 근데 저는 작품이 끝날 때마다 약간 이렇게 대본이 좀 너덜너덜해지고 좀 더러워져야지 열심히 한 것 같은 느낌이라 이렇게 줄도 치고 찍은 거는 이렇게 X자 표시하면서 조그만 대본을 많이 봅니다. 어우 반갑네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보니까 티빙 오리지널 장미 멘션이라는 작품이 5월 13일에 방영이 시작됩니다. 저희 친언니가 사라져서 실종된 언니를 찾기 위해서 제가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봄과 장미 멘션에 돌아오게 되면서 수상한 이웃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펼쳐지는 미스테리 스릴러 작품입니다. 굉장히 쫀쫀한 스토리와 독특한 캐릭터들의 향연과 재미난 스릴러를 마주하시게 될 것 같아요. 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통이에요. 저 약간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 좋아해요. 색깔 화려하고 필통 이거 제가 산 거예요. 저희 집 바로 앞에 문방구에서 이렇게 뭐 형광펜 꼭 들고 다니고 이거 붙여가지고 대본에 쓰는 거 좋아해서 별 의미 없는데 붙이게 돼요. 뭔가 열심히 하는 거 같고 뭐 요 정도? 이거는 제가 쓰는 정말 까만색 더러운 파우치가 있는데 너무 창피해서 못 갖고 오고 못 갖고 와서 이 파우치만 바꿨어요. 저는 사실 진짜 화장을 정말 안 해요. 화장을 할 줄도 모르고 요거는 제가 이제 정말 이대로 이 정도의 쌩얼은 안 되겠다 싶을 때 요런 쿠션 정도만 여기서 조금 더 꾸몄어. 꾸며야 돼. 오늘 좀 꾸며야 돼. 근데 그냥 눈썹 정도? 살짝 요 빈자리 좀 채워주는 정도만 합니다. 눈썹 그렸고 쿠션 그렸는데 오늘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너무 그래도 초췌해 보인다 싶을 때 저는 약간 입술로 포인트를 줍니다. 입술은 좋아해요. 이런 립글로즈 종류? 좀 찡한 색도 많이 발라요. 입술만 발라도 조금 그래도 생기는 도니까 이런 색깔. 이런 건가? 이런 색깔 씁니다. 조금 더 꾸며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오늘 좀 의상 좀 과하게 좀 힘 좀 줬다 싶을 때 딱 요거 하나요. 이거 메이크업 원장님이 소개시켜준 건데 지현 씨 화장 못하니까 요거 하나만 하세요라는 느낌의 요런 건데 요런 색깔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눈두덩이만 살짝 바르면 약간 이 음영이 생겨요. 요거 하나만 이제 쓰는 것 같아요. 평소에 쓸 때. 그다음에 건조하다 보니까 이런 호호바 오일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써요. 이 오일은 파우치 안 들고 가방도 안 들고 나니고 주머니에는 갖고 나가요. 현장에서 진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기분이 좀 뭔가 편안해져요. 오일을 너무 좋아해요. 네, 파우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손톱이에요. 제 손톱도 지금 붙인 건데 작품을 하다 보면 의상은 화려한데 손톱을 꼭 붙여야 되거나 민 손톱이 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젤 레일을 하거나 매니큐어를 하기에는 너무 연결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이는 손톱을 만들어서 약간 이렇게 제 손톱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그때 붙일 수 있는 그리고 또 붙이면 안 되는 씬에서는 또 떼고 그리고 또 연결 맞추고 그래서 이거는 항상 갖고 다닙니다. 이거는 곱창 머리끈인데 이거 되게 좋아해요.
머리끈을 다 곱창으로 하는 것 같아. 그냥 진짜 이렇게 막 쓰기 좋아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묶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곱창 머리끈을 집에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한 50개는 사놓고 그냥 막 쓰는 거, 이게 색깔별로. 이거는 제가 건강기능식품을 되게 좋아해요. 2, 3년 전부터 진짜 빠져서 이런 거 있잖아요. 발포 비타민. 이거 비타민C, 뭐 멀티미네랄, 뭐 아연, 뭐 종합 비타민, 뭐 종류별로 다 있어요, 집에. 요런 거 아시죠? 유명한 거. 아, 진짜 피곤하다. 오늘 좀 씬이 많다. 아, 오늘 좀 늦게 끝날 것 같다 싶을 때 아침에 꼭 먹고 나가요, 요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오랫동안 제가 사먹고 있는 제품들인데 이것도 다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뷰티 아이템들? 이거는 이제 컨트롤S라고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운동하기 전에 꼭 먹는 제품들이에요. 매일 먹어요, 지금. 이거는 아르기닌이라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 텐데 혈액순환에 좋고 붓기가 좀 있다 그럴 때 요거랑 요거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붓기 쫙 빠지고 그리고 운동을 못하던 날이라도 요거는 꼭 먹어요. 혈액순환에도 좋고 피로에도 너무 좋아서 이거 다 제가 돈 주고 산 것들이에요. 광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같은 브랜드 건데 뷰니스의 V컵이에요. 옥수수, 수염차, 우엉 뭐 이런 제품 요거 꼭 먹어요. 이거는 컨트롤 S는 도레잎 추출물이라서 체지방 감소에도 좋고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먹으면 땀이 정말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 차이가 많이 저는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이라서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으면 이제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었다 오늘 좀 과식했다 이런 효소구마라고 이거 그냥 먹고 입에 탈탈탈 털어가지고 물 먹으면 확실히 소화도 잘 되고 좀 살도 좀 뭔가 죄책감도 조금 줄어드는 느낌. 뭐 이제 콜라겐 같은 거. 요거는 이제 그냥 젤리 형식인데 석류 맛 좋아해서 콜라겐 이렇게 짜 먹는 거. 이렇게 먹어요. 맛있어. 그리고 이제 약 종류도 있는 거. 통에 담은 거는 이렇게 담아가지고. 근데 이게 다 약이 아니라 다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뭐 뷰티에 도움되는 거. 뭐 피로에 좋은 거, 비타민들 뭐 다 이런 종류예요. 그래서 매니저님이 맨날 제가 차에 타면 아침에 그렇게 약 냄새가 난대요. 아, 약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 뭘 이렇게 또 먹고 나온 거야? 이런 느낌? 아,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한 갖고 와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이게 비타민 젤리예요. 비타민 구미. 이게 한약 먹으면 맛있어. 맛있는데 비타민이야. 이거 현장에 갖고 다니면서 그냥 아, 젤리 먹고 싶다. 셰프 때 이거 하나씩 먹으면 좋아요. 아, 그리고 이 향수. 저는 이 제품 너무 좋아해서 향수는 다 이 브랜드만 쓰는 것 같아요. 좀 산뜻하고 좀 가볍고 이런 향을 좋아해요. 이 브랜드 너무 좋아하는 제 최애 향수입니다. 요것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거 한의원에서 주신 건데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매일같이 하는 저의 아이템인데 마사지 볼이에요. 진짜 시원해. 너무 시원해. 어떡해. 어머 웬일이야. 이런데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렇게 누워가지고 좀 허리가 뻐근하다 싶을 때 엉덩이 푸는데 너무 좋아요. 그 마지막이에요. 벌써 끝났어요. 이건 제가 현장에서 먹는 간식을 좀 갖고 와봤어요. 원래 젤리 이런 것도 좋아해요. 이런 석류 콜라겐 이런 젤리 제품 많이 먹는데 이거 뭐냐면 닭가슴살 6호예요. 그냥 입이 심심하고 대기 시간이 있으면 그냥 이거 뜯어먹기 좋은 것 같아요. 아, 먹고 싶네 또? 이거 뜯을 뻔했어. 이거는 단백질 쫀득이. 그냥 이거 그냥 쫀득이 있잖아요. 이게 단백질이 좀 더 들어갔대요. 구워 먹어야 진짜 맛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제 일상에 녹아있는 제가 정말 자주 쓰는 저의 소지품들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뭐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날 방영이 시작되는 티빙 오리지널 장미 맨션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